기다리면 슛 안 들어가잖아. 아니 아니야, 안 기다렸어. 지금 우리 애들 잘하고 있어. 투명인간 취급해줘요. 나 오늘 감독님이 넉넉하게 시간도 주시고 하셔서 지금 정상적이에요. 괜찮아요. 많이 좋아졌어요. 아, 너무 잘했지. 너무 잘했어요. 못 뛰고 있으니까 걱정보다는 애들이 너무 잘해주고 있어서 편안하게 쉬었어요. 부담 안 가고. 아직 한 발 남았다. 그래놓고 오늘 종규 안 나오잖아요. 근데 종규가 영현이랑 되게 옆에서 힘들 때 되게 많이 도와줘가지고 친구만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도움 많이 됐어요. 또 많이 도와줘가지고. 지금은 뭐 출전 시간보다는 오랜만에 코트 나와서 뭐 잠깐이라도 코트 좀 적응하라고 하셔가지고 팀 합류를 이번 주부터 해가지고. Yeah, I miss Duke. Duke back. Showtime. Flash. Sonic. I have secret weapon. Okay, come okay, on. Let's go. 아, best player. I'm excited for Duke to play today. Hopefully he just get his condition up and we build from there. Yeah, cheer up, JK. This game here for you. JK is my good friend. 아, 저 아메리카노 안 먹는데요? 저는 얼어 죽어도 비타민 큐티. 더워 죽어도 뜨거운 물. 저 차가운 물 싫어요. 아, 죽으면 무조건 패딩. 추워서 코트 절대 못 입어요. 죽으면 패딩 입어야죠. 감기 걸려요. 아이 참. 밸런스 게임이에요? 전 아메리카노 안 맛 못 마시는데? 전 아직 그 쓴맛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보통 이제 달달한 라떼 때 이제 시럽 많이 때려 넣어가지고 그래도 좀 얼죽아 쪽이죠. 얼죽라 무조건 뜨거운 물이. 저 또 그 뜨거운 물이 주는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패딩이죠. 살고 봐야죠. 나이스. 아, 열이 많아가지고 뜨거운 거는 와, 운동하는 것보다 더 땀 날 것 같은데. 이건 뜨거운 물. 여름에 뜨거운 물 나오거든요. 저 패딩이요.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써요. 아, 저는 반대예요. 무조건 더울 때는 아이스고 날이 엄청 추울 때 무조건 따뜻합니다. 저는 정석대로 가는 약간 두 가지 중에 하나만 택해야 되면 전 차가운 물. 찬물로도 샤워를 잘해가지고 여름에 뜨거운 물로는 진짜 못 씻겠어요. 잠이 정신이 확 들잖아. 무조건 패딩이에요. 차가운 물을 좋아한다 그랬지 추운 걸 좋아한다고는 안 했잖아요. 저는 얼죽아죠. 뜨거운 거 딱 싫어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저는 뜨거운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다 항상 다 식은 거 좋아해요. 뭐든. 아, 이거는 더워 죽어도 뜨거운 물 샤워하죠. 아, 이제 감기 걸려가지고 안돼. 감기 걸려. 감기 걸리면 우리 벌금이에요. 농담 삼아. 몸 관리 부주의로 인한 저기 인수가 지금 강경한 게 지금 항상 벌금 걷고 있어요. 실제로 걷지는 않고 그만큼 조심하자 약간 이런 느낌. 현이랑은 지금 한 350 정도 빌려있어요. 350 정도. 멋이냐 그거요? 저는 패딩이요. 뭐든 다 뭐 간지나긴 하는데 요즘 추운 거 별로 싫어가지고 아직 젊거든요. 뭐 영상편지 이런 거 얘기하려고요? 그럼 할 말은 없어요. 아, 사실 저기 방금 이럴 때 얘기했는데 또 존경이 또 이렇게 제일 속상해하기도 했고 오늘 경기 같이 못 뛰는 거에 대해서 되게 미안하기도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제 또 특별히 오늘 경기는 존경 습 세리머니를 존경의 좀 그런 마음의 짐이나 팀원들의 그런 미안함을 좀 조금이나마 좀 덜어줄 수 있도록 제가 좀 생각을 해서 또 좋아하더라고요. 또 방송에 또 질문 좀 나와야 되니까 이거 하면 또 존경이 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거지 뭐. 저는 무조건 얼죽합니다. 진짜 추워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저는 헤이즐도 싫어. 여섯 번. 저는 뜨거운 물로 샤워. 전 진짜 약간 여름에도 뜨거운 물로 샤워해요. 몸이 좀 리커버리. 약간 항상 몸을 생각하기 때문에 전 패딩. 항상 따뜻하게 있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패딩을 입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는다. 뜨거운 아메리카노. 원래 아이스 안 먹어요. 실내에서 먹으면 실내 시원하니까 원래 찬물도 안 마셔가지고 시합 때도 찬물 안 먹고 미지근한 물 먹거든요. 뜨거운 물. 무조건 뜨거운 물. 추운 걸 싫어해가지고. 네. 이건 패딩. 꾸밀 때는 뭐 당연히 코트도 있는데 저는 뭐 섞어서 잘 입어요. 준규야,
일단 뭐 회복 잘 하고 그러니까 너가 없는 빈자리는 크겠지만 우리가 한 발 더 뛰는 경기로서 일단 최선을 다할 테니까 부상 또 완쾌해서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다. 근데 그걸 충분히 이제 할 생각 있고 이제 경기에서 이제 집중하면서 그런 상황 나오면 하부도 하도록 하려고 해. 커피로 한다면 얼주가. 한겨울에 손 시려우면 커피를 안 마시겠죠. 밖으로 안 나오고 커피숍 안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실 것 같아. 뜨거운 물로 샤워. 저 샤워 뜨거운 물로 해요. 당연히 패딩이지. 제 오래된 팬분이 패딩 선물해 주셨거든요. 너무 예쁘게 잘 입고 있어요. 아, 형민이가 오늘 복귀전이니까 이겨줘 그러더라고. 형이 한번 최선을 다해볼게 그랬더니 승재가 갑자기 어디서 가? 우리 알 지켜줘 확인해봐 확인해봐. 굉장히 귀엽다. 굉장히 귀엽다. 박승재 매력은? 형 귀여워. 귀엽다. 귀엽고? 귀여워. 귀여워. 박승재 귀여워. 1라운드 홈에서는 좋은 경기 했었는데 2라운드는 우리가 졌었잖아. 정민이 형이랑 유수 들어왔으니까 다 같이 열심히 했던 거. 오케이 오케이! 한 발 더 떼야 된다고! 오케이! 에너지! 에너지! 네! 이
하나씩 이겨내야 되는데 어? 예 민웅이가 진짜로 그 2쿼터 때 그 리바운드 오펜스 리바운드 오펜스 리바운드 잡는 그 장면이 진짜 저희 팀의 에너지가 진짜 엄청난
도움이 돼서. 다 영현한테 배운 겁니다. 그렇게 얘기해주면 좋고. 이게 요새 제가 이제 그 순경이랑 루틴 그 하잖아요. 거기에 또 이제 저희 로 교수가 같이 동창을 같이 쏘거든요. 로슨이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고 줄 테니까 로슨이 줬거든요. 또 그것도 또 그 대화가 또 좋은 결과를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항상 좀 리바운드에서 항상 좀 열세인 부분이 있어가지고 계속 감독님께서도 계속 그런 부분을 재차 강조하셨고 워낙 또 종규 형이 아쉽게 좀 부상으로 빠진 상태라 또 저희 더 마음 먹었던 게 그렇게 좋은 게 또 쉬운 득점이 이어졌던 것 같고요. 또 이런 걸 계속 또 해야지 또 저희 형들이 더 공감도 많이 나고 그렇게 많이 플레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존경이 또 빠진 부분이 더 저희가 이제 나머지 사람들이 더 이게 단단해지는 그런 또 계기가 됐던 것 같고요. 또 저희가 2라운드 때 아쉽게 또 원정에서 SK한테 패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저희 전투력을 또 활활 타오르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종우야 여기 그 여기 옆에 그 종규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그 종규가 없는 빈자리를 저희 모든 선수들이 한 발 더 뛰어가지고 좀 이겨냈고 그리고 특히나 경민이가 건강하게 돌아왔고 경민이의 퍼포먼스를 저는 믿고 있었거든요. 긴장하지 않게 좀 긴장 원래 안 하는 성격이에요. 제가 워낙 잘 아니까 그냥 너 하는 거 잘해라 그랬는데 오늘 또 좋은 퍼포먼스 보여줘가지고 또 저희가 이제 뭐 계속 힘든 경기 이제 또 있을 것 같은데 좀 좋은 선수들하고 얘기 잘 하고 그리고 또 상대도 코가 다쳤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코트에서 그 나와가지고 그 해주는 에너지가 진짜 정말 고맙고 엄청나게 좀 많은 좀 힘이 됐거든요. 그래서 상대한테도 고맙다고 해주고 싶고 중규한테는 좀 빠른 좀 케이우해서 저희가 좀 잘 하고 있을 테니까 좀 건강하게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하 동무입니다. 아 그래. 처음 뭐 감독님부터 해서 구단 모든 스태프들.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주셔서 잘 기다려주셔서 제일 조급한 건 저였을지 몰라도 그걸 또 기다려주는 게 또 힘든 부분이니까 기다려주셔서 감사드리고 팬분들도 기다려주시고 오늘 딱 들어가는 순간 제가 옷 벗고 걸어가는 순간 좀 그래서 만감이 교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감사드리고 또 오늘 한 경기가 또 저는 좀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좋은 선수들이랑 팀에서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좋은 퍼포먼스를 유지해서 팀이 좀 정상으로 가는 데서도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몸이 단단해가지고 살짝 튕겼어요. 살짝 튕겼어. 응원 많이 해주세요. 윈디 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